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경험으로 힘을 얻어 야곱은 자기가 기대했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7년의 노동을 제공하므로 당시 혼인에서 필수적인 신부대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신부대금은 30에서 40 세겔이었으며 목자의 한해 임금은 10 세겔이었으므로 야곱이 7년의 종살이를 약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보다 약 두 배나 더 지불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아내를 얻게 되었을 때 야곱이 기대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신방에 들어왔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대낮에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한밤중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7일을 기다려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그 대가로 또 다른 7년을 외삼촌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30장 이야기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와 남편에게 사랑받으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라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 대결이 이야기의 주축입니다. 이들 두 아내는 사생결단하고 서로 아이를 낳으며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합니다. 언니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신이 아무런 자녀도 낳지 못함을 보자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얻게 하고 나아가 레아는 다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상대적 약자였던 라헬을 돌아보시고 오랜 불임을 끝내고 아들 요셉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아 자녀 없는 서름을 극복하고 또한 약속한 기한이 14년이 채워지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라반은 품삯을 제시하며 야곱이 더 머물며 봉사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그에게 주어진 재물과 모든 복들이 야곱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까맣지 않은 염소와 완전히 하얗지 않은 양들을 자신의 것으로 얻기로 약조하고 몇 년 더 라반을 위해 일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모든 속임수를 극복하고 성공하여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획득하게 된 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임을 틀림없다고 믿으나 여전히 야곱의 한계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헌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헌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헌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Thank you.
자비와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일의 때에 자녀를 이 나라를 살리는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북한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근과 가난은 외면한 채 인권도 자유도 없이 오직 핵개발과 소수 집권자들의 안녕에만 열중하는 저들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멀리했음을 용서하소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온 땅,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그 땅을 우리는 잊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과 자녀가 북한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와 지금 이 시간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들었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깨어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자녀의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교회 재건과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사명이 자녀의 가슴 벅찬 비전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남북 통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